안 만드는데? 아니 미네랄 있어야 돼요. 미네랄 30 들어가요. 미네랄 3 있었는데 안 만들더라고.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고르곤 이제 작 가야 되나? 고르곤 이제 또 업그레이드 가야죠. 오케이 한번 대박 한번 내보자. 얘가 XD 나오고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덜 됐어요 지금. 아 메카닉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그러면. 지금 고르곤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래요. 아 이런이 없네. 그래도 오늘 어 작은 잘돼 지금. 그쵸? 30% 확률은 좋으니까. 가스? 예팅 아시죠? 이제부터는 식가스야 무조건. 식가스에 나 화염차 다시 한번 믿습니다. 화염차가 워낙에 망했기 때문에 오늘 1등 좀 많이 하더라고요 화염차가. 화염차 믿어볼만해. 가자 화염차 가자. 가자 화염차 가자. 와 사실 너무 좋은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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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사실... 망했다 망했다. 아 뭐하냐 화염차야. 아 사실 초반 스포트가 와 사실 너무 좋았다. 3, 2, 야 사실 이렇게 또 복수를 하네. 그러게요. 인생은 공평하다 이건가? 그래도 저기 아직 고르곤 비전 못 만들었어. 그거만큼은 희망이야. 우리 지금 저분 고르곤이 딴 거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걸로 뭐 만들 게 있나요? 아 지금 다 오디 만드셨구나. 아 그러면 뭐 따로 해적 그것도 아닌데. 고르곤 저거 말고 뭐 다른 거 만들 게 있나? 히페리온으로? 히페리온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많죠 이것저것. 아 진짜? 네. 해적 주력함도 만들 수 있고. 또 있나? 또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아니구나. 예. 네. 아니네요. 해적 주력함밖에 없네 고르곤하고. 아 그래요? 네. 해적 가나 보다. 근데 거기에 대천사 전투기 두 개가 들어가요. 대천사 전투기가 두 대? 네. 그러면 저긴 지금 그게 아닌데. 네 대천사 전투기도 그러면 아니고. 그냥 히페리온 말고 다른 거 하는 건가? 뭐 하는 거지? 그냥 히페리온 얹어놓고 다른 거 쓰시려는 것 같은데요? 그냥 돈 모으시는 건가? 한번 봅시다 또. 자만하는 거 아니야? 유리에서. 우리 거북이처럼 갑니다. 한숨 주무시면 훅 가요 버서커 파워님. 그 토끼 거북이 보셨지? 그냥 가는 거야. 눈 깜짝할 때 그냥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진짜. 이제는 저축액을 좀 많이 모아야겠다. 이자가 너무 안 나온다. 저축이 문제가 아닌데 버스커님은 지금. 저 뭐 가려는 거지 버스커님. 아 돌기둥 아직도가 아니라 돌기둥 안 뽑아요. 이제 어떻게 좀 거신 밑으로 내릴까? 거신 이제 치워도 될 것 같아요. 그 뭐야 피카츄 먹어야 되잖아. 네, 아 근데 거신 있으면 무조건 죽겠네. 피카츄가 밑에 있어도 일단 안 놓치면 돼요 다른 유닛을. 저 거신이 스플래시를 잡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유닛이 없으면 거신이 치질 않아요 그걸. 오케이 그럼 내가 배치 좀 다시 할게요. 네. 그냥 거신을 피규어로 쓰자. 오른쪽 밑에다가 이러면은 지가 뭐 하겠어? 절대 잡을 수가 없지. 그것도 진짜 중요하잖아. 하나하나씩 잡아내는 게 데미지가 계속 누적으로 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되게 크다고.
지금 거실 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먼지 캐리언 맨 위로 밀어주세요. 오케이. 거실 되게 많이 먹었어. 네, 꽤 많이 먹은 것 같아. 지금 한동안 계속 안 보였잖아요. 어, 얘기가. 그러니까. 어, 돈 많다. 자, 이제 갑니다. 어, 다 메카닉 강화했고. 네. 어, 왔다 왔다. 피카츄 왔어. 피카츄 왔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렇지. 자, 이거 C등급인데 어떻게 할까? 등급 먼저? 등급 먼저요. 오케이. 아, 미친. D등급 떴어. 등급 D? 공격력 감소를 이제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어디까지 갈까? 등급. 어, 일단 트리플스가 잘 나오니까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D, B, A, B. 꼭 바랄 때는 안 나오지. 아, 또 이럴 때 또 안 나오고요. 또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버서커 파워님이 죽음의 머리를 방어하고자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그냥 보라고 찍은 것 같아요, 핑. 죽음의 머리 엄청 나왔다고? 네. 그게 어? 다 쓸모 있어, 어? 보스, 보스, 보스. 어, 그렇지, 보스, 나이스. 캐리건으로 잡으셨어요? 네, 캐리건을 잡았어요. 근데 보스 사냥꾼이 계속 누적이 돼요? 네, 계속 그것도 누적이 되고요. 와, 데미지 24,000이네. 엄청나구나, 캐리건이 지금. 딜이 엄청나요. 고르곤은 그 보스를 잡으면 안 되는 게, 고르곤은 그 버프를 못 받아요. 그 저 전투기가 버프를 받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캐릭을 좀 밑으로 뺄까? 고르곤이 레벨이 안 오를 것 같은데. 레벨은 같이 먹어요, 경험치. 아, 어, 오케이. 이제 아니 경험치 먹는 유닛이 세 마리면 세 마리에서 똑같이 나눠 먹어요, 그거를. 개이득이네. 원래 100이었다면 둘이면 이제 50씩. 자, 등급 갑니다. 네, B, 가시죠. S, G, 트리플 S. 네, 일단 여기서 스톱하고 어, 여기 강화합시다. 이제 강화 갑니다. 강화 갑니다. 30% 갑니다. 자, 첫 번째 시도. 아이고. 아, 첫 번째 시도 실패. 네, 첫 번째 개급 빠지니까 일단은 잘 나올 걸 믿어요. 그래, 두 번째. 아, 뭐야? 어, 아, 실패했어. 이 타임이 가리네. 아. 못 봤어요. 저 지금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 실패했어. 실패했어. 아, 실패했어요. 네, 아,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 괜찮아. 30%면은 어, 세 번 하면 한 번 성공이니까. 두 번 실패하면 한 번 될 거야. 해병. 해병. 와, 진짜 이 와중에 해병은 뭐야, 진짜. 지렸다. 와. 욕을 한 욕 나오는 줄 알았다, 지금. 이 와중에 진짜. 마, 와. 해병 크기 봐, 미친. 점이었죠. 아, 이거 어따 써, 이거. 아. 아, 지리네, 이거. 자, 30% 강화! 가자! 오, 안 돼! 아, 너무 터지는데?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지켜봅시다. 어, 좀 더 지켜봐. 잡을 때마다 돈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죠, 나중에. 라운드마다 더 잡을 때마다 돈 더 많이 얻고 그런 건 없나요? 일단, 그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사기구나? 그런 또 스킬이 있으면은. 뭐 본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 찾아볼게요. 한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투상 지금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쿠폰 입력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그거보다. 아, 쿠폰이요? 지금 제가 그 뭐지? 그 카페가 지금 그 쿠폰 쪽에 들어갈 접근이 안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뭐 저기 카페에서 징계 드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쿠폰 쪽 쿠폰만 안 들어가시네요. 다른 데 다 들어가시는데. 자, 강화 갑니다. 자, 네 번째 시도.
있네요. 와, 잠깐. 나왔어. 잡아야 돼. 아, 일부러 안 건드렸는데. 네. 아, 특성 보다가 못 봤네. 아, 괜찮아요. 괜찮고 어째 많이 먹었어. 자, 네 번째요. 잡았을 때 미네랄 오르는 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마스터에. 와, 그건 정말 사기네. 확률이 다섯 번째 시도. 어? 어? 아, 내가 실수로 등급제 조정을 했어. 아, 미친. 아, 아니 이럴 수가. 아, 실패. 나 망했어. 완전 망했어. 강아도 다 실패하고 등급도 망했어. 아, 몰라. 빡쳐 출금. 아, 개망했다 인생. 아, 인생. 등급제 조정이라니.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준비. 와. 성공. 아, 한번 성공했다 드디어. 1, 라운드 시작. 계속 가야 돼. 이제부터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돼. 제발 성공 가자. 성공. 그러지. 아, 성공했고. 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핑크핑크하게 가자. 성공. 가자. 부터. 아유씨. 자, 한 번 더. 한 번 더 가. 자, 두 번 중에 한 번. 그러지. 오케이. 이러면 좋지. 이러면 좋죠. 그럼 세 번까지 넣으면 평타지? 자, 갑시다. 좋아. 한 번 더. 아직 돈이 없어. 아, 그래요? 자, 그래도 강화 지금 세 번 됐어요. 대이득이야. 등급 날리고 강화를 얻었다. 그러네. 진짜. 인생 공평해. 간다. 간다. 마지막 시도! 제발 좀 됩시다! 제발 좀 가자! 오케이.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이제 다시 등급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이,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기쁘게 기쁘게 빡칠 수 있어. 자, 등급 트리플 S. 이렇게 살리네. 이걸 살리네 내가. 여러분, 야, 조작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지금. 아, 지렸죠. 지렸고요. 자, 나왔어. 캐리건.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가렸어. 제대로 안 하신대요. 아, 조졌네. 아, 너무 고른 거에 너무 집중했어. 다른데 보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X까지 가? 아니요 그냥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지금. 유니 뽑는 걸로. 그래. 10% 차이니까. 아, 자. 이 정도면 이제 버서커 파워님이랑 거의 비슷해졌어 지금. 저기 뭐야, 스투코포 이제 뽑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고르곤 맞네. 고르곤이네요. 이건 고르곤이네. 이건 고르곤이야. 이건 지금 고르곤 가겠다는 거야. 준비. 진짜 오늘 트리플 진짜 잘 뽑으시네요. 오늘 트리플 S 오지게 나왔어 진짜. 근데 질릴 정도 트리플 S를 뽑았어. 나중에 누가 유튜브에 나 거신 트리플 S 몇 번 나왔는지 세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10번 이상은 나온 것 같은데. 방감 디버프가 뭐예요? 그 몹들 방어력 깎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안 좋은 건데 그건? 몹들 방어력 깎으면 좋죠 오히려. 아, 우리 팀 말고? 네, 몹들 방어력이 저게 퍼뎀을 막는 거 가지고 깎으면 좋아요. 이해했다. 근데 저희 자이언트 플라우드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데미지 10% 증가. 하나는 5초 동안 모든 적 이동 적대가 20% 줄어든다. 게이르. 얘는 큰일 났네. 하나는 15초 동안 모든 아군 유닛의 공격 속도가 15% 이동 속도가 30% 상승한다. 그래, 이동 속도는 좀 별로다. 자, 이제 유닛들 좀 뽑겠습니다. 브루탈 리스크 나왔고요. 캐리건 갑시다. 캐리건 각이고요. 그럼 이번 판에 그냥 프로토스가 완전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저글링 갑니다. 시카스. 예, 그러네요. 그러네. 저 망할 거신 뽑은 그거 제외하면 진짜 프로토스 하나도 없네. 그렇지, 망할 거신. 입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저글링 가자. 저글링 죽고 싶지 저글링. 않으면 달려라. 이제는 달려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 딱. 아, 와. 준비. 와, 불사조가 1등하는 거라 또 처음 봤네. 속도 한 번 변하지 않는 불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이다 보신 분인데 그러면. 제라투도 오지게 많이 모았네. 지금 근데 우리가 목표가 라운드가 목표가 아니잖아. 네. 버서커 파워님 이기는 게 목표잖아. 지금 뭐 괜찮아 상황. 네. 그렇게 나쁘다 생각 안 해. 그러면 저희 모선 눈뽕 한번 갈까요? 눈뽕? 눈뽕이 뭐죠? 그럼 모선이에요. 모선.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개쎄거든. 그래 그거 가자. 지금 보자. 파멸자가 지금 파멸자 나오고 제라툴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지금 제라툴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네 제라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 좀 뽑을게요. 그리고 네. 이제 돈 안 뽑으면 안 돼. 라운드가 100라운드 가까이 가면은 정말 힘들거든. 왜? 버서커님 스카이프 들어오고 싶으시대요. 지금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건가? 아, 안 되지 안 돼. 안 돼. 역전해 줄 거야. 엎어요 저 게임. 그치. 저게 승리에 취해 있는 저 사람의 뒤통수를 한번 크게 꽉. 그렇지. 오늘 멘트 세네. 아, 알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알고 하는 말이야. 제라투 조졌다. 다 나왔네요. 왜요? 모선 모선. 아 잠깐만 지금 뭐 만들어야 되지? 뭐가 하나 필요하죠? 파멸자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파멸자 약탈자랑 파멸자는 서로 반대로 생긴 것 같아. 파멸자 두 개 오케이. 네 파멸자 두 개 하고 이제 제라톨 세 개 오케이. 아니지 안 되지. 아 제라톨 세 개. 아 레이너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갑시다. 오글오글. 이거 그냥 세 개 만들면 이거 만들면 끝나나요? 그대로 만들면 이제 정화모선 나오죠. 3, 2, 1 라운드 시작. 나왔어. 왔고요. 근데 이거를 또 뭐 이제 또 새롭게 뭐 합성해야 되나요? 다른 거랑? 이제 또 이제 고르곤 그 버프를 또 받으려면 야 눈뽕 지대로다. 여러분 눈뽕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셀렌디스를 또 준비해야 돼요, 저희는. 셀렌디스? 들어봤었는데. 네. 이거 눈뽕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또 말하기 못한 게 셀렌디스 가려면 또 X등급 또 띄워야 돼요 저희가. 뭐를 어떤 거?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정화 모선하고 공허의 구조자 두 마리. 정화 모선하고 공허의 구조자? 네 공허의 구조자는 또 새로 뽑아야 되고요. 둘 다 X? 네 둘 다 X. 그 다음 강화 60% 이상. 효과가 더 세요 지금 이게. 아까 돌기둥보다. 아 근데 60%는 가잖아. 두 번만은 성공하면 되는데 솔직히. 갑시다 그거 한번 갑시다. 네 일단 그거만 뽑으면은 버프가 그래, 들어와요. 그럼 공허 가자. 루곤하고 셀렌디스 둘 다. 그러면 파멸자 만들면 되겠네. 파멸자는 좀 많이 필요하네. 제라툴이 두 마리 필요하네. 그 눈뽕 능력이 뭐였죠? 시청자분들 위해서 정화모선이요? 네네네. 유닛 공격력 적용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전체 데미지예요. 그거 보면 상대 그러니까 우리 팀 애들 공격력 상승이죠? 아니요 아군 공격 상승이 아니라 지금 정화모선 눈 뿌리는 곳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적군에게 데미지. 핵 쏜다는 거구나. 그렇죠. 알았었는데 그것도 방사능 까먹었었네. 와 근데 아까부터 말을 하는데 카라카함 너무 많이 나오네. 암이 뭐야 내 말이야. 캐리건 입 조심해라. 그리고 덤으로 말하면 나중에 이런 복권 또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지금 정화모선 등급 재설정 갑시다. 어차피 X 띄워야 된다며. 이거 어차피 공격이 높을수록 좋으니까요. A S? S까지 마십시다 이거는. 아니? 일단 다 S하고 드리블 하였어! 와 아우?
포기하려는 순간에 되게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엑스는 진짜 안 되네. 예?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아 오케이. 준비. 오. 진짜 트리플 S 개오진다 오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S 트리플 S가 트리플 S 개오졌다 오늘. 승리를 위해 눈을 포기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건가?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로스트님 네. 저번처럼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 위에다 개뉴 둬가지고 개 털렸던 거 기억나시죠? 뭐 제대로 위치 두세요. 방송 전혀 배려하지 마, 알았지? 네, 어차피 86라운드 우리 얼마 못 살아. 100라운드 이상 가면 솔직히 힘들어. 진짜 힘들어. 100라운드면 여러분 거의 힘들어 진짜. 누가 죽는지, 버서커 파워님이 죽는지, 내가 먼저 죽는지 가는 거야. 우리 오늘 목표 1등이야. 1등 한다 내가 진짜. 절대. 아, 나도 눈 먹네. 그러니까. 집 레이너. 지리구야. 오르곤 데미지 지리구요. 지금 뭐 21,000 정도 되구요. 오딘 다 맞출 수 없고 오딘은 이제 나오고 바로 나올 수 있고 오딘은 뭐 그냥 나오지. 제라툴 두 개가 필요하네요. 내가 아까 말했는데 제라툴 두 개. 제라툴 두 개만 있으면 바로 나오고. 저기 지금 좀 암 걸린다 버서커 파워님. 지금 스투코포즈 하나가 안 나와. 게이드 게이드기야. 이럴 때 앞서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진짜 이럴 때 앞서가야 돼. 이럴 때 저 캐릭터 하나가 안 나와서 스코프가 안 나오는 거네요. 레이너는 있네. 캐릭터도 안 나오면 암 걸리지. 아 미친 왜 이러냐 레이너. 진짜 저분 레이너 계속 나와. 아 무슨 뭐 이화여대야 개 같은 거. 암컷 개 많네. 수컷이 하나도 진짜, 없어. 와 다섯 마리는 되네. 지리네. 아. 결국 핀들레이 뽑으셨네 저분. 아 지리네 지려. 뭐야 뭐 마린 하나 생겼는데? 핀들레이 타이커스 핀들레이. 저 뭐야 어떻게 만든 거야? 저게 조합법이 뭐였지? 여기 완전 바이오닉이잖아 지금. 저 거의 지금 생체 유닛 다 가신 것 같아요 그냥. 하, 지리네. 짐 레이너 3개 스코프 2개 타이커스 핀들레이 1 라운드 시작. 저거 레이너 특공대 완성시키려는 건가 그냥? 레이너 특공대? 뭐 하나 더 필요해?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자유의 날개 주인공들. 아 이곤 타이커스 레이너 로리스완. 뭐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네 수완이 없죠 지금. 어우 저 화력 장난 아니야 여기도. 어마어마해 저기도 지금. 아 쟤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거 가려두고 있다가 나중에 목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스타 수는 뭐예요? 버서커 파워님은 지금 다섯 개 있는데 난 스타 수 두 개고. 아 저거는 그 타이틀 점수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별이 있어요. 별 각 난이도마다 그 별 총합이에요. 그것도 그냥 경력입니까? 경험?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별이 붙어요. 아 도전과제 같은 거구나. 네 그쵸. 그냥 명예네요? 뭐 게임상의 영향은 없어? 영향은 없어요. 게이득. 자 현재 다음 파제 44명 이룰 줄 알았어. 아프리카 200명 넘게 시청 중인데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가스도 없는데 진짜 이제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염차 가자. 염차 초반에 잘 뛰어졌는데 후반에 또 과연 오명을 씻어줄 것인가. 가자 하염차. 아우 야 사실 너무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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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아유 미친 적은 인정어. 아이고 사실 조정. 아 어? 2등 그래. 아 가스 이걸어서 3 됐어. 아 진짜 지 프로토스 업그레이드보다 먼저 그거부터 할게. 뽑을게요. 아 네
뽑는 게 우선이야 지금. 네. 그럼 어차피 그거 나오면 어깨도 붙었으니까. 아니 그 개복은 합방이 아니고 개복어 디펜스 이게 아니고 개복이라고요. 개인 복권 디펜스입니다. 예. 아 개복지 뭐 개복어 생각하셨구나 저. 지렸다. 피식했네. 등동씨 개복원님 이름 언급당함. 와 이 와중에 마린이고 와 마린 진짜 일로 와봐라 진짜. 뛰어봐. 아유 우리 귀요미 이거. 아유 우리 귀요미 이거. 이거 아, 너무 조그만해. 토이 스토리에 이런 애들 나오지 않나? 그 막 차르 같은 그 군인들. 작아도 너무 작다. 진짜 보이지가 않아. 제라툴 나왔어. 제라툴 나왔어. 나왔어요?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가자. 그 쓰레기는 테사다르가 나와도 괜찮아. 제발 하나만. 진짜 애매 꿀보직이네요. 혼자 아무것도 안 해 나오고. 오 테사다르 나왔어. 아 제라툴 나왔어. 제라툴.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짚레이너랑 하던가?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짚레이너 아까 두 마리 필요하다 그랬었거든. 네네. 그 파멸자 두 개 만들어야 돼요. 파멸자. 레이너 두 개.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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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자 동성 말해보라고. 과거에는 아벨 줄 가다 말아. 네 가자. 아무튼 두 개 오딘. 오케이 오딘 두 마리 하나요. 오딘은 하나. 아 오케이. 시스통 계속하라 적절한 사항. 자 이제 이러면 이제 공허의 구도자죠. 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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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의 구도자. 자 왔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위치 좀 한번 잡아주세요. 얘는 앞에서 예. 가장 가력 지원. 이제부터 X 등급 두 개. 네. 그다음 강화 60% 둘 다. 라운드 시작. 강화부터 할까? 어차피 강화는 해야 되잖아. 프로토스 그냥 공격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화보선 저 눈뽕 쓰고 있는 게 저것도 공격 업그레이드 적용되는 거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저거 데미지 먼저 올린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베스킨 패스가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강화 12강 남았고 어우 엄청 많이 남았어. 네. 멀네. 아직 멀었네요. 멀었어. 와 100라운드 가기 전에 뽑을 수 있을까 젤렌디스. 그러니까 나 지금 계속 걱정이야 지금. 저기나 지금 비슷해. 진짜 비슷해 지금 상황이. 네. 저쪽은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조합이라서 저희가 좀 더 편해요. 게이드? 저희는 정화모선만 눌러주면 되니까. 어우 그 정화모선 꼭 잘 누르셔야 돼요 로스트지. 네. 그래 근데 이거 뭐 제가 했어도 지금 뭐 손 쓸게 지금 저거밖에 네. 없잖아 정화모선밖에. 정화모선에 꾹꾹 눌러주다가 너무 밀린다 싶은데 원시케이가 한번 빡 터뜨려주고. 그리고 뭐 둘이 해서 뭐 우리가 엄청 유리하거나 그런 건 없어 사실. 워낙에 그리고 시작도 개 2016년 병신년이어가지고. 제가 언제 나왔지? 그렇지. 잘못 찍었다. 아유 아 아니 아직 기회 남았. 아 한 대를 못 때리네. 그거 내가 버프 걸어줄 걸. 이속 버프 있었는데. 그럴 땐 이속 버프 가세요 앞으로 걸고 가세요. 그 이거 저기 자이언트 플라워. 우리 이동 속도 빨라지잖아. 예. 네. 단축키 지정해 놨다가. 저쪽 공속 느리 이속 느리게 하고 우리 이속 빠르게 하고 이 버프 두 개 싹 다 쓰고 가서 했는데. 맞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 업그레이드 완료. 근데 저게 적용이 되는가? 실험 남았고요. 프로토스 뭐가? 랩터가 그 이속 느리게 해준 게 적용이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네. 저 피카츄 같은 거 랩터입니다. 지금 버서커 파워님 뭐 하려고 하는 거 같아? 준비. 그 저기
주인공 맞죠? 그냥 나오는 거 다 뽑으시는 거 같은데요? 뭐 나왔다 더 나왔다 나이스 보스 잡았고 솔직히 내가 1등이어서 이건 좋다 저기서 보스 못 잡으니까 그치 네 이건 개이득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버프 많이 받고 있죠 저희가 오케이 이건 개이득이다 지금 보스를 고르곤 평타로 잡았네요 아 진이고요? 네 고르곤이 지금 버프를 먹었어요 고르곤은 합쳐야 되는데 얘가 먹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하나 줘 고르곤은 합치는 게 아니죠 고르곤 제대로 끝까지 갈 거예요 아 맞다 네네. 정화모선이랑 지금 합치는 거 다른 거 공허의 구도전 합치는 거지 뭐 딱히 지금 당장 뭐 눈뽕 안 써도 잡긴 잘 잡네요 아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90라운드야 안돼 버서커 파운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과연 누가 먼저 죽을지 지금 그래 자 이제부터 스타투 유튜브 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아프리카 다음포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1등을 목표로 방송합니다 라운드 클리어는 지금 레벨로는 못해요 스타투 유즈맵 자체가 개복디 자체가 처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모든 라운드를 클리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산을 히말리아가 있으면 100m 올라갔다가 경험치를 쌓아서 150m 오를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다음에 경험치를 갖고 200을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게임 자체가 계속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거 라운드 깨지도 못할 거를 계속 보는 게 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목표를 1등으로 바꾼 거야 원래 그게 정상이야 그쵸? 스타2에서도 스타1에서도 그랬었고요 지금 봤을 때는 저희가 화력의 버서커님보다 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그런 발언 해도 돼? 네 좋아죠 자신있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화력이 세요 지금 게이드 아 진짜 한번 살아보자 업그레이드 완료 근데 버서커 파워님 솔직히 준비. 같이 막할 수도 있어 우리 둘이 같은 라운드에서 그니까 같은 라운드에서 지금 먼저 터진 쪽이 지는 거죠 뭐. 아 그럼 마이너스를 잘 봐야겠네 누가 마이너스 되는지 눈뽕 아 괜찮아요 지금은 안 써도 돼 그 내 느낌인데 뭐가 튀어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뭐 눈뽕인데 그때 로스트님 왠지 우리 눈뽕 안 써도 망할 것 같아 항상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딱 위험한 타이밍 되면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눈뽕을 난사를 또 갈게요 네 또 안 좋은 또 과거의 추억이 떠올라서 그래 딱히 로스트님이 진짜 내가 정말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는데 가끔 니값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안 눌렀어 보면은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제가 뭐 저기 30% 강화 시작한다 네. 아 저쪽에서 아 뭐지? 이거 타이커스 이거 하는 건가? 성공한 뭐지? 나이스 실패 누구 하는 거야? 원시 캐리건? 캐리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캐릭은 따라오려는 건가? 어림도 없어. 4강이네. 아, 이미 4강 했어? 대단하네. 노란 캐릭은 있네요. 아, 강화 잘 됐네. 잘 붙었네. 짱난다. 그럼 또 모르는데 화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갑니다. 자, 60% 먼저 갑시다. 자, 정화모선부터 갈게요. 네, 갑시다. 갑니다. 자. 두 번만 되면 돼요. 아이고. 괜찮아요. 첫 번째니까. 열 번째 확률 중에 두 번 안 될까? 설마. 실패했습니다. 괜찮아요. 열 번째 확률 중에 두 번 안 될까? 실패했습니다. 뭔가 좀 불안해요, 지금. 나 진짜 이런. 와, 이거 진짜 아니지.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멘탈을 챙기고 있는데 이거 찢어버리네. 아 좀 긴장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긴장이 이제 91라운드에 진짜 큰일 났어 이제. 와. 이거 잘못하면 정화 버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 이거. 60% 안 되면은 와. 지금 와서 만들기 너무 빡세지 않을까요? 그치, 그치 안 되는데.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이 타임이 조진이 아닌데 진짜. 잘 될 거예요. 정말 써주고. 야 스킬 안 쓰고 너무 쌓여서 삐졌을 수도 있어. 뭐라고요? 정화모선이요. 정화모선이 왜? 혼자 너무 놀린다고. 아 우리가 안 눌러져가지고 스킬 안 눌러져 삐져서? 삐져서. 로스트는 예전에 나중에 자식 나면 동화책 이런 거 잘 읽어줄 것 같다. 감수성 개 풍부하시네. 와 나 진짜 유닛한테 인격 따는 건 나 진짜 신선하다 야. 많이 많이 써줘. 네, 많이 써. 사랑한다 정화모선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네 먹거리 엑스파이 못 때네 진짜 제일 어이 없었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실험을 했는데 네. 음식을 그 뭐야 통 안에다 넣어 뭐 유리통 네. 이런 데에다가 그 다음에 맨날 아침 출근할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만지는 거야. 음식에다가요? 아 술이었나? 어 맞아 맞아 음식에다가 그래서 사랑한다 했던 게 그 덜 부패한데. 와 나 진짜 방송 신고할 뻔했잖아 진짜로. 그 무슨 약관 방송이 진짜 어 나 방송 신고할 뻔했잖아 나 진짜 나 그거 보고 나 그 두 개를 실험하더라고. 하나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애들 하나는 사랑했다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아 그걸 그 부패 지수를 실험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신고할 뻔했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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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제발. 아 이젠 안 된다고 진짜. 아 미치겠다. 와 다섯 번 중에 두 번 성공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붙어라. 아, 와 미치겠다. 아 왜 이래.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와. 아. 와 세 번 중에 두 번 해야 돼. 와. 미쳤다 이거. 사랑한다 사랑한다 정화모전아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가자 정말 사랑해 또 성공! 어, 야, 사랑을 많이 줘야 돼 사랑을 사랑 줘야 돼 사랑 사랑 줘 사랑 정말 정말 사랑한다 아유 너무 이쁘다 반짝반짝거린다 이 세상에 떠있는 태양보다 네가 정말 더 아름답다 정화모선아 너무너무 이쁘다 아 너 안에 우주가 있다 어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진짜 어 정말 너무너무 이쁘다 정화모선아 너무너무 사랑해 앞으로 함께 오래오래 하자 너무너무 사랑해 정화모선아 자 한번 누를게 정화모선아 정화모선아 너무 사랑해 라스트 하나 남았어. 방송 신고할 뻔했다. 방송 신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화모선 지금 사랑 줘야 돼 지금. 빨리 정화모선 눌러. 만화 돌렸었어요, 이번 주. 오케이. 정화모선아 사랑한다. 정화모선아 너무 사랑해. 정화모선아 마지막 시도야. 나이스! 성공했어. 와, 살렸다. 와, 이걸 살렸어. 아, 2016년 병신년 이제 네 맘대로 해. 했어. 네, 오케이. 아,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다 써먹었어. 좋았어. 좋았어. 식가스 화염차 아 저글님
아 여러분 사랑을 많이 줍시다. 30% 확률을 3개 3번 중에 2번은